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케미스트리 용액화학 양론 또 연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 레이먼드 창 케미스트리 교과서 제4장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몇 문제 예제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슬라이드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그 용액에 관해서 농도에 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전 반응에 대해서 좀 다루겠고요. 산화하는 반응, 이렇게 반응에 나타나는 정량 관계. 여기서는 농도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부피분의 몰수 한 것이 몰 농도, 그것에 관한 관계식을 가지고 변환 인자를 찾아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방정식 하나 풀어야 되는 그냥 간단한 1차 방정식인데, 여기 0.28 278 죄송합니다. 0.28. 제 펜을 좀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펜이 잘안 가져와져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0.278 몰 NO3 마이너스 그 용액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부피는 뭐 여기서 주어지지 않았지만 농도가 적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미 0.120몰 KNO3 용액이 있어요. 255 밀리리터가 있어요. 여기에 0.416몰 이거보다 농도가 진하고 이 중간쯤 되죠. MgNO3 2 용액 몇 밀리터를 가해요. 아 이게 퀘스천이네요. 이만큼을 이거하고 합해주면 최종 용액의 NO3- 질산 이온의 농도가 0.278이 되게끔 하라 이런 얘기죠. 자, 이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뭐 간단한 방정식을 써야 돼서 잠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왜 없어졌죠?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무엇을 물었어요? 물은 게 이거 몇 밀리리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X라고 하겠습니다. X 밀리리터를 MgNO3 2 0.416몰 MgNO3 2 용액 X밀리리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X밀리리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몰 전체적인 몰수는 어떻게 주냐면 몰수는 어떻게 줘요? 몰수는 부피분의 몰수가 몰 농도잖아요. 그러니까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 NO3 마이너스 전체적인 몰수 마지막 최종적인 값이 값은 결국은 이 농도의 이만큼의 부피 이거 곱하기 이거 그렇죠? 그리고 이거 곱하기 X가 이것이 나와야겠죠. 몰수가 몰수는 또 그 문제. 그 부피는 더해준 부피가 이것의 최종 부피가 되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NO3 마이너스의 최종 몰수는 MgNO3 2에서 오는 몰수하고 그렇죠 들어있는 거다. 그리고 KNO3 용액의 몰수하고의 합이 될 겁니다. 자, 이것에서 우리가 방정식을 쓸 수가 있는데 다 지우고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다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뭐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자, 그래서 그 X 밀리리터가 이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게 이거죠. 이거 두 개의 합이 전체 그 부피가 돼요. 그런데 그거의 몰 농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농도 곱하기 최종 부피. 예, 최종 부피.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몰수가 됩니다. 이 몰수가 됩니다. 그러면 MgSO4에서 온 거는 MgNO3 2에서 온건 X 곱하기 그거의 그 몰수인데 이거는요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0.832 이렇게 쓴 겁니다. 좀 어뜻 금방 안 보이셨을 거예요. 여기는 그냥 이거의 농도는 그냥 그대로 썼어요. 예, 그리고 부피는 0.255리터, 밀리리터를 리터로 고쳐줬어요. 자, 여기서도 그래서 0.255를 했고, 여긴 그냥 X 리터라고 했습니다. 리터, in liters.
리터로 밀리리터가 아니라 리터로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요거 그대로 이제 숫자만 가지고 0.278 곱하기 x, 0.27 곱하기 0.255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냥 방정식이 하나 써지고 그래서 방정식이 하나 써지고 0.27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계산한 값 그리고 0.832 곱하기 x, 0.102 곱하기 0.255 한 식으로 계산해서 이런 식이 구해졌고요. 이거야 뭐 x에 대해서 x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x 구하니까 값이 0.081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0.0810인데 몇 밀리리터 물어봤으니까 몇 밀리리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저기 리터가 아니라 밀리리터로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81밀리리터 이렇게 답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교과서에 있는 예제 쭉 풀어가도록 여러분 뭐 스스로 혼자서 잘 계속해서 연습을 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런 거는 꼭좀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출제하는데 꼭 참고할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황산이온의 농도는 이제 황산 말이죠. 황산 이온은 지금 볼까요? SO4 2가 마이너스예요. 이거하고 BA 2가하고 만나면 뭐가 되죠? 하면은 BA SO4. 이걸 보통 우리가 S라고 쓰면 이게 침전, 고체란 뜻이에요. 아니면 또 옛날에 우리 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밑으로 화살표에서 침전된다는 표시를 이렇게 친절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통 S라고 가로해서 쓰게 되면 이게 침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침전이 되면 가라앉겠죠. 가라앉는 것을 여과지에 놓고 그 깔때기에서 걸르거나 또는 아스피레이터 써서 뭐 분압 깔때기라고 해서 좀 세게 빨아들이면서 그 침전을 빨리 시켜서 걸르거나 해서 이렇게 걸러 놓습니다. 걸르고 그것을 잘 말려서 중량이 얼마인지 질량을 측정을 해요. 자, 그런 식으로 질량 분석 또는 중량 분석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할 텐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일단 반응식 제가 이온 반응식 쓰고요. 바륨을 황산 이온으로 침전시킬 때그 이온 반응 제가 바로 조금 아까 썼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BA2가 이온하고 SO4-1가 이온하고 아 여기서는 이게 AQ 이렇게 썼을 때는 이게 수용액이란 aqueous라고 해서 수용액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S 쓰면 이것은 고체가 생겨서 침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알짜 이온 반응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진짜 문제는 여기죠. 물 145ml가 있어요. 아 이게 왜 무슨 얘기냐면 뭐 산성비 같은 게 와가지고 물이 황산 이온으로 오염이 됐어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료를 145ml 취했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황산 이온이 있는지 황산 이온의 농도를 얼마나 산성인지 농도를 결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BaCl2로 과량을 집어넣으면 Ba 이온을 공급을 해주고 그것이 SO4 이온을 다 잡아서 이렇게 침전을 이만큼 만드니까 이 침전에 해당하는 SO4 양이 얼마인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부피를 줬으니까 부피분의 그 몰수를 하게 되면 리터분의 몰퍼 리터로 몰 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뭘 해야 될까요? BA의 몰수를 알아야지 되겠죠. 그럼 BaSO4 몰수를 알아야지 되겠죠. 여기 그람을 줬잖아요. 그럼 분자량으로 나누면 이거의 몰수가 나오겠고, 이거의 몰수가 BA 몰수가겠지만, 몰수가 또 이거의 몰수겠죠. 왜냐하면은 뭐 1대1대1이니까 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의 몰수가 얼마인지 그람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와야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방식은 일단 이 그람을 몰로 고쳐요. 그러려니까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시점에서 우리가 몰수가 있었고 그 몰수는 1대 1이니까 뭐 1몰 대 1몰 화학 양론 팩터 스토이키오메트릭 팩터 1분의 1입니다. 곱해주면
곱해주면 다 지우겠어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이거의 몰수가 나오죠. 이거의 몰수가 나왔으니까 부피로 나눠주게 되면 리터로 나눠줘요. 145ml니까 0.145리터로 나눠주면 리터분의 몰, 몰퍼 리터니까 이게 2단이죠. 몰, 몰 농도 단입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0.0097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을 할 적에 계속 우리가 이 컴퓨터로 이제 계산, 뉴메릭 계산, 숫자 계산할 적에는 소수점 있는 숫자로만 답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0.0097로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단위는 안 쓰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 실수하는, 그것 때문에 자꾸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처음이라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했고, 다음 문제 보면 0.2몰 용액이 있어요. 바륨 OH2, 바륨 하이드록사이드, 그러니까 수산화 바륨 용액에 10ml, 그러니까 0.2몰. 보통 용액 얘기할 때는 몰 농도 얘기해주고, 무엇이 몰 농도인지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바륨 몰 농도 그렇고, 부피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10ml. 완전히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0.5몰 농도, HCl 용액의 부피 얼마일까요? 딱 계산해 보니까 M-V-는 MV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당량이 다르죠. BaN OH가 두 개가 있고 BaOH2.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우리 하는 식대로 풀어보게 되면 일단 반응식 써야 돼요. 그래야지 스토이키오메트릭 그 인자가 2대 1, 여기서처럼 2대 1로 1은 안 썼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대 1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응식을 반드시 써줘야 되고, 그것도 균형 맞춘 반응식을 써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의 몰 농도와 밀리리터를 줬잖아요. 여기는 농도만 줬잖아요. 그럼 부피를 계산하는 문제니까 처음에 여기서 BaOH2의 몰수를 알아내고, 몰수는 농도하고 부피를 줬으니까 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겠죠. 그것이 여기 그것에 대한 1대2의 두 배를 해줘서 HCl의 몰수를 구하고,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부피는 몰 농도를 몰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식대로예요.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여기서 몰 HCl을 구하려고 그래요. 주어진 거는 이것의 부피죠. 10.0ml. 그래서 그거 곱하기 하려고 했는데 몰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걸 100ml로 고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될수 1L로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이 1L 중에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1L는 1000ml니까 1000ml 중에 0.2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이 되면은 몰수가 나왔어요. 그 몰수는 1대 2로 HCl의 몰수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1몰 BaOH2분의 2몰 HCl이 스토이키오메트릭 팩터, 다시 말해서 변환 인자가 되겠고, 그럼 이 시점에선 여기선 뭐가 됩니까? 몰수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10 곱하기 0.2 나누기 1000 곱하기 2한게 0.004,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 HCl이 됐습니다. 부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몰 농도를 줬어요. 그래서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죠. 그래서 몰수 여기서 구했어요. 그러면 부피는 몰수를 저몰 농도로 나눠주면 부피가 나오겠죠. 자, 그 계산을 할 텐데, 자, 이렇게 계속 부피를 할 텐데 아까 얘기대로 이 몰수를 농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농도를 몰 농도로 나눠줬고, 그러면 그것이 몰퍼 리터거든요. 그래서 몰이 없어졌고, 농도가 아니죠. 부피가 리터분의 1이 분모에 있으니까 리터로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계산해주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다시 말해서 8, 0.8, 아니 0.8이 아니라 그냥 8 밀리리터, 그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학약물 계산하듯이 우리가 쭉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단계 할 수도 있고, 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는
그래서 다음 문제는 산화환원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 이온이 철인데 철이 일가 이온 있고 이가 이온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가 이온입니다. 그래서 철 Fe2+ 문제예요. 그래서 산성 용액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산성 용액이라는 조건이 들어왔고 산성 용액에서 K2Cr2O7 포테슘 크로메이트 에 의해서 이게 중탄산인데 예 중탄산 아 중크롬산 소듐 중크롬산 포테슘 세차급 예, 이게 전에는 칼륨이라고 써서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K2Cr2O7 이거는 산화제예요. 그럼 Fe2가 Fe 플러스 3 플러스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산화제고 2 플러스가 3 플러스 되니까 자기는 이게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이가가 저기 산소가 7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산화수로 2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7에서 플러스 3으로 환원이 되고 이것이 산화가 되는 그러니까 Cr이 크롬이 환원이 되고 Fe가 산화되는 그런 산화 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펴보면 이거 산성 용액 속에서 진행되는 산화 환원 반응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이 반응에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이제 펜이요. 예. 이가 용액 25ml를 적정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산염기 할적 적정 할적과 마찬가지로 농도를 모르는 미지용액 일정 부피를 취했어요. 플라스크에다가 그리고 농도를 정확하게 아는 여기서는 환원제를 일정 부피를 취했어요. 홀피펫 같은 거 가지고 그리고 농도를 정확하게 아는 산화제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산화환원 일당량씩 반응을 했을 때 부피를 재면 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가 나오고 그렇죠? 저긴 부피를 줬으니까 그 몰수에 해당하는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퀘스천 자체가 환원제 그렇죠. 환원제죠. 이게 산화가 되니까 F2가 용액의 농도가 얼마냐 이것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면 간단하게 풀리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 뭐를 구해요? 몰수부터 구해요. 그래서 몰수를 구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몰수를 먼저 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피가 줬으니까 이거 나누고 부피하면 몰농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준 것이 이거 얼마가 들어갔어요? 26ml 들어갔어요. 26ml에 K2Cr2O7 용액의 부피거든요. 부피에다가 뭘 곱해줍니까? 그 농도를 곱해주면 그러면 몰수가 나오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1000ml, 1리터의 몰수니까 그것이 농도거든요. 그럼 여기서 밀리리터가 상쇄가 되고 몰수가 나왔어요. 그 몰수가 바로 K2Cr2O7의 몰수죠. 그런데 1몰 대 6몰이 반응해요. 그래서 1몰 대 6몰이 반응하니까 스토이키오메트릭 인자가 곱해지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몰 Fe2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몰 Fe2가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부피로 나눠주면서 몰 농도를 구하게 되죠. 자, 그래서 부피로 나눠주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피대로 하자면 부피가 아까 25ml예요. 그런데 리터로 고쳐줘야 되겠죠. 0.025L, 2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뭐 10에 마이너스 3승에 좀 리터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구한 몰수 3.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10에 마이너스 3승 없어지고 뭐 하여튼 25분의 3.9 되겠네요. 그래서 0.156 몰 농도의 뭐가 Fe2가 용액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산화환원 문제 이런 식으로 풀게 됩니다. 혹시 산화환원 방식 균형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균형 맞추셔야 되고요. 또는 주어져 있지 않다면 최소한도 1대 6이다 이런 관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맞추실, 약간 반응씩 써보는 게 확실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2 농도예요. 이게 이제 SO2는 공기 중에 이산화황이 생기면 산성비가 내리고 스모그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환경오염 물질인데 이것의 SO2 설퍼옥사이드 SO2 싹스라고 그러거든요. SO2, SO3 일반적으로 그냥 SO 붙는 거를 SOX, 싹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NO에 대해서 NO, NO2, NO, N2O4 뭐 이런 거를 낙스라고 얘기를 하고 낙스삭스가 이제 스모그의 원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대기 중에서 직접 잴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흡수돼서 그래서 시료를 만들고 그 시료 중에서 시료에 있는 SO2의 양을 SO2를 KMnO4 가지고 반응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것이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환원되고 이게 산화가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인데 결국은 이것도 산성 용액에서 진행되는 뭐 H+가 양쪽에 어디든지 있으면 산성 용액입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용액 관망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질량만 결정을 하면 되네요. 이 시료 중에 있는 그래서 시료가 있어요. 공기 시료인데 공기 시료인지 공기를 흡수시킨 시료인지 공기 중에 있는 걸 직접 이건 용액 반응, 액생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뭐 시료 중에 있는 SO2의 질량을 계산하 질량 계산하는 문제니까 부피 같은 걸안 줬어요. 그래서 질량은 몰수를 알고 몰수에 대해서 분자량 SO2의 분자량 곱해주면 됩니다. 한 64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64,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있어요. 자, 그래서 프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은 뭘 알아요? 일단 여기에 이 농도 가지고 시작하죠. 농도가 있고 부피를 줬어요. 그러니까 몰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농도라고 하는 것은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1리터 또는 1000ml에 대한 몰수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밀리리터 줬으니까 1000ml분에 0.008몰. 그래서 밀리리터 곱해주니까 부피 곱해주니까 여기서 몰수가 나오죠. 몰수가 구해졌어요. 그러면 2몰 대 MnO4니까 2몰 대 5몰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2분의 5를 곱해주면 이거의 몰수가 나오겠죠. 거기에 분자량 곱해주면 질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몰수를 SO4의 몰수로 고쳐주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 몰수를 그렇죠? 여기 있는데 이것을 스토이키오메트릭 팩터 5대 2, 즉 5대 2. 이 KMnO4가 밑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1이지만. 그래서 KMnO4가 상쇄가 되고 이거 몰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몰수예요. 몰수에다가 분자량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몰이 SO2가 뭐 대략 64.07 SO2 하게 되면 몰수 없어지고 그람이 남겠습니다. 그래서 9.44 곱하기 10에만 여기 숫자 다 계산하면 그람의 SO2가 얻어졌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질량만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산화환원을 이용하는 계산을 계속해서 해보고 있고요. 아마 요거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 문제만 더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살산이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신장 결석에도 이것이 관여가 되고요. 예, 그래요. 여기서 하나 더하기 한 문제 더 있네요. 이제 혈액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이 다음 문제가 겁니다. 그래서 H2C2O4가 옥살산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 산화환원도 하고 또
산염기로도 적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건 산화환원 문제로 KMnO4를 쓰기 때문에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살산이 있는데 그 식물 야채 들어있어요. 뭐 시금치 뭐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료 1g에 가지고 그러니까 H2C2O4 1g을 썼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물을 갖다 놓고 이것이 산성 용액에서 진행을 하면 황산을 집어넣어서 산성 용액을 만들고 거기에 이거 1g을 녹이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적정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0.01몰 KMnO4 용액을 갖고 적정을 했는데 적정할 때 24ml가 사용이 됐다. 그랬을 때 1g 이 그램수가 나오겠죠. 몰수를 구하니까 그럼 1g 안에 이것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백분율 구하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짜 이온 방정식은 여기 반응식은 여기 저 친절하게 줬고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무엇부터 해야지 되냐 하면은 여기서 보니까 이 부피와 그리고 농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KMnO4 몰수를 할수 있죠. 몰수를 하면 2:5로 C2O4 몰수를 할수 있고 H2C2O4의 분자량 곱해주면 이 시료 중에 있는 이거의 그람수를 할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 몰수부터 결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부피 곱하기 농도 곱하기 부피. 그래서 1000ml 중에 0.01몰이 있는 농도고 곱하기 24.0ml 하니까 밀리리터 없애주고 몰수가 나와요. 그래서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 몰수에 스토이키오메트릭 팩터를 곱해서 여기 있습니다. 스토이키오메트릭 2:5죠. 이 KMnO4 몰이 지워지고 H2C2F4 몰수가 살아요. 그래서 그거 1몰이 이건 분자량이에요. 이거의 분자량 90.3036 곱하니까 0.05402 그램 H2C2O4죠. 그런데 시료량이 1g이었어요. 이것분의 이거죠. 그것이 질량 백분율이 됩니다. 곱하기 100 하면.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뭐 그건 뭐좀뭐 퍼센트 계산이니까. 그래서 퍼센트 계산이니까 1g분에 0.05402g 그램은 없어지고 그냥 퍼센트만 남겠습니다. 곱하기 100 해서 5.4%. 그래서 이제 그 1g 시료 중에 5% 정도가 이 옥살릭 애시드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 다 문제가 오늘 한 7문제, 6문제 정도 풀어보는데 교과서에 있는 그 문제들이고 좀 이렇게 연습하시라고 제가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옥살산 칼슘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옥살산을 섭취하게 되면 칼슘하고 반응을 하는데 이게 녹지 않아요. 그래서 신장결석 뭐 이런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취하고 옥살릭 애시드가 있으니까 CA 칼슘 용액으로 칼슘 이온이 있는 용액으로 혈액에 대해서 넣어주면 거기서 옥살산 칼슘이 생기죠. 그걸 걸러져요. 그러면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을 측정하면 여기서 이제 산화하는 반응으로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해가지고 산성인 용액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KMnO4 아는 농도에 부피를 주면 몰수가 나오고 몰수가 나는데 아까 그 2:5로 반응했었나요? 이제 그래서 그 팩터를 곱해주면 그 옥살산 칼슘의 그 농도가 나오고 그러면 그것에서 칼슘 이온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그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한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아까 한번 해봤으니까 반응식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일단 부피와 농도를 줬으니까 KMnO4의 몰수부터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어디 있었냐 하면은 여기 농도를 줬고 부피를 줬어요. 그래서 농도
농도 1000ml 리터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몰 농도가 그래서 1000분의 그몰 농도 곱하기 밀리리터 하니까 이렇게 이만큼의 KM의 높은 몰수가 나왔어요. 자, KM의 높은 몰수 나왔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2대 5로 반응이 되죠. 스토이키오메트릭 팩터가 2분의 5를 곱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이키오메트릭 팩터 2분의 5를 여기 2분의 5를 이렇게 여기서 곱해주는 거고 여기서 아까 얻었던 거에 이거에서 그렇게 됐고 여기까지 구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C2O4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AC2O4예요. 그러니까 1대1이거든요. 이것도 이가이온이고 이것도 이가이온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거에서 CA의 이온의 몰수가 여기서 구해지죠. 그럼 1몰당 CA1몰은 CA 분자량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40.08 곱해주면 그람으로 나오겠죠. 자, 이것이 그람으로 구해졌는데 여기서 뭘로 답하라고 그랬어요? 밀리그람으로 답하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뭐 10에 마이너스 3승 띄면 바로 그거 밀리그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여기 10ml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10분의 1이겠죠. 여기 혈액 1ml. 문제 조심해서 조심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아, 그런 것들이 함정은 아닌데 문제 잘 읽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10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0ml 중에 이만큼이 있는 거니까, 10ml 중에 그만큼이 있는 거니까, 10ml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람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0.001g이 밀리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주게 되면 1ml당 밀리그램, 0.232mg.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잘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셨겠지만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